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왜냐면 그 뉴스 네. 보느라고 그 저기 통화사업부 예, 600억 달러구만요. 근데 우리 외환보유액이 뭐 4,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동안 큰 기여한 건 맞아요. 네네네. 네, 큰 기여를 한 건 맞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뭐 상시화할 수는 있자 뭐 그런 반론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네. 터키랑은 우리가 또 체결을 했죠. 네. 자,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제 패션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멋진 옷들이 옷장에서 쏟아지는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는 헨리 코튼입니다. 네, 아주 멋지죠? 네. 고맙습니다. 헨리 코튼 아시죠? 왜 안 입으세요, 근데? 내가? 네, 헨리 코튼. 아, 입어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가 한 방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요? 조만간 한 방을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헨리 코튼, 네. 고맙습니다. 아내는 저기 마니팍트라네. 그 에드와르도, 예, 네, 목 티셔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 또 마감 장들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오늘 네.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다양스럽게 미국 시장 끝났죠. 뭐 네. 아침에 다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뭐 있는 사실보다도 제 의견을 좀 오늘 말씀드리는 그런 사실은 다 보도됐으니까. 예. 나스닥이 2.1% 올랐는데 장중 오전에 1.2% 하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3.3%가 반등을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확 뒤져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반등한 거고요. 또 반등을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들이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뭐. 네, 시가총액 상위 20개 중에서 하나 빼고 전부 다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섹터만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9% 급등을 했다는 거 하고요.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1.45%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은 소매 판매 부진과 FNC 결과 경계감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파월 의장의 회견 이후에 급반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론, 인텔 이 전부 다 2.2에서 3% 사이에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7.49% 급등을 네. 했습니다. 뭐 이건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0.05% 올라서 2,989포인트, 코스닥 0.07% 올라서 1,003포인트를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은 네.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코스피를 하나 종목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내면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상당히 많죠.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연말 들어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나 개인의 연말 매물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가 매수와 배당 매수가 좀 있는 상태라서 사실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걸 하락 변동성을 좀 줄여드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방 경기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미국이 그 전날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버텨요. 예, 오히려 오후에 반등을 하면서 네. 상승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투자 심리를 좀 좋아졌거나 또는 저가 매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6개월 신고가, 6개월 신저가 종목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고요. 오늘 네. 이제 후에 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6개월 신고가 종목 리스트를 보면요. LG노텍, MCNX, 동우나나텍, LX세미콘,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 카메라 쪽입니다. 카메라 쪽. 아, 애플향, LG노텍. 애플향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그래서 카메라 쪽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6개월 특징. 신고가 나기 저것만은 아니죠? 네,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림 몇 개 골라오신 거죠? 아래에 있는 것도 좀 빼고요.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것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그런 거 다 빼고 위에 있는 것들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나 봐. 아, 저 있는데. 6개월 신고가? 아, 있죠. 하나 있죠. 하나 있어. 자식.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이나노 신소재라고 있습니다. 네. 6개월 신저가는 롯데칠성 토니머리 와이팜 서울바이오시스가 있는데요. 네. 주로 그 내수주 쪽은 여전히 네. 좀 아직 부진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성사이다 많이 안 먹나? 요즘에? 칠성사이다. 옛날엔 무조건 칠성사이다인데. 아, 소풍감 칠성이요. 네? 화란 나를 당해. 왜 그런가도 뭐 오늘 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씀 중에 제가 맞습니다. 또 말씀하시려고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아니요,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정근호님이. 아 저요? 네. 아, 저는 킨사이다 얘기 잠깐 들어가려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요? 예, FNC 이벤트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했는가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의 가이던스가 명료해졌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아까 우리 뉴스앱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 관계 그리고 금리 인상과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장은 등락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렇게 움직일 것이고요. 어제 워낙에 뭐 미국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우리 시장도 오늘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연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끝나면서 변동성이 약화되고 연초 시장이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좋게 끝났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및 빅테크 강세를 보였다는 점은 우리 시장에 우호적일 겁니다. 그러니 3000포인트 위에서 또 거래를 될 건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이제 3,050포인트죠. 3,050포인트 지금 네 번째. 3,050. 예, 예. 네 번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파합니까, 이번에? 미국 힘 받아서? 지금 분위기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3,050이요? 예. 저는 50 정도로. 아니, 오늘. 오늘? 아니, 3,050 당연히 가지, 그럼 뭐. 아, 오늘? 오늘은 일단 안 가죠. 부근에 갈 건데 이제 거기서 매물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요. 이런 부분이고요. 네, 오늘 못 갑니다. 그리고 3,050포인트를 네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투자 심리가 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네. 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빨간 글씨로 3,050포인트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 다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3,030봅니다. 30. 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미국의 급반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굉장히 뭐랄까 주 투자자의 매수 플레이 하는 사람들은 좀 한시름 났고 또는 기분이 오늘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데 어제 단기적으로 그냥 막판에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러면 그 다음에 되돌림 하락이 좀 있어요. 맞아요. 예, 되돌림 하락이 좀 있다는 걸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그냥 오늘 올랐다, 뭐 이제부터 계속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이 흐름을 추종하면서 거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다만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종목 장세에 대해서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 하락 급락 이런 것에서 걱정을 하면 내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그런데 그런 데서 좀 벗어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늘거나 아니면 내년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은 자기 갈 길을 좀 찾아가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어느 정도 회귀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시장의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C 결과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쭉 적어를 왔는데요. 뭐 말씀 많이 주셨고 뭐 많은 분들이 다 얘기 네, 주셨으니까. 모임 브리핑도 했으니까요. 예, 제가 거기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강한 긴축의 얘기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장이 급등을 한 건 도대체 뭘까? 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것 같아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2007년도에 미국 금리가 5%였거든요. 그랬다 제로금리 만들었다가 2018년, 2019년도에 2.7%까지 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요. 내년에 3회를 하면은 그러면 지금 0에서 0.25%니까 3회 올리면 0.75에서 1%잖아요. 1% 미만이죠. 네, 1% 미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에 또 올린다 하더라도 세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1.5에서 1.75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금리 수준이 절대 수준이 낮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렇게 절대 수준이 낮은 금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줬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려에서 좀 벗어나서 당분간 좀 숨통이 튄다. 이런 게 상당히 작용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어저께 파월 장이 오늘 아침 이제 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뉘앙스를 많이 줬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다소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좀 안정화되는 기대 바람이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네. 어제 시장에서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따가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더불어서 여기서 먼저 금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신고가 종목, 신저가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금리가 2006년, 2007년도에 5%대고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2.7%, 2%대였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년과 내후년 가봤자 1% 좀 살짝 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잖아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정포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 아닌가요? 아하. 사실 그렇잖아요. 경기가 네. 정말 좋으면 굉장히 빠르게 이 금리를 정상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감이 되시면 네. 그러면 투자 섹터의 투자 전략이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요? 경기와 관련된 섹터는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뭐 현재 상황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의 빅테크가 갑자기 이렇게 막판에 급격하게 올라온 것도 성장 쪽으로 계속 보는 거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신 없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가 저는 네. 이제 투자 실전에서는 저 그렇게 판단하면서 네. 말씀드리겠고요. 정프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군요. 왜? 왜? 맞습니다. 왜? 아니, 제 뷰에 네. 일단 판단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공감을 합니다. 아, 억지로 좀 좀 출연자한테 너무 압력 넣지 마. 네. 미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1.4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네. 금리를 세 번 올린다고 해도 네. 맞습니다. 절대 수준 자체가 네. 낮다. 미국의 부채 안도 인상안 올린다는 의회 가결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 서명만 네. 남았다. 라는 거 하고요. 몇 가지 가벼운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있습니다. 네. 이거 해마다 그냥 연중 우리 그냥 섹터의 이슈예요. 네, 네. 해마다 12월부터 이슈가 돼서 그 1월 초까지 이 제약바이오가 좀 이것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또 그때 되면 또 다시 꺾이고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번에는 또 그때 가봐야겠지만 일단 신약 개발 성과 및 현황을 공유하는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율주행 쪽이 테마가 연속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애플카와 인텔 모빌라이 이슈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율주행 하면은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드린다면요. 전기차 이게 자율주행이 내연기관차가 아니고 전기 자율차라고 얘기를 해요. 자율주행차. 그렇게 생각하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인공지능, 로봇, 메타버스, 5G, 네트워크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융합된 산업이 자율주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작은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테마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조금 확장돼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그저께 장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건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 보고서가 발견됐는데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러니까 중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단계에서 네. 낮춘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냈는데 그게 뭐냐면 기축 환경 속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된다. 너무 고평가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긴축으로 정책이 바뀌면 좀 부담스럽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서로의 이 견제 부분이
알게 모르게 그냥 이게 암암리에 계속 있어요. 보면요. 미국이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아시잖아요. 거기 수출 규제 검토했다, 그 있다라는 내용이 블룸버그에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 리서치, 미국의 장비 기업들이 SMIC 제품을 공급하는 걸 제한한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헬스케어도 견제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의 생명공학 분야 24개 기업에 수출 기술출 제재한다. 그래서 어제 중국의 생명공학 업체인 우시와 신호가 급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계사가 우시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 리서치의 장비 기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경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연관시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한국과 것이다. 한국과 중국에 있는 경쟁 기업들 가운데 미국이 제재를 받는 기업들. 네, 중국이 제재를 받으면 우리는 상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떨지는 이제 진행이 돼 봐야겠지만 그 흐름도 알고서 좀 주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리바바도 메타버스에 뛰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에 게임 사업 진출하여 자회사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는 그 두나무에서 2022년도에 하이브와 함께 미국에 조이트 벤처 설립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전히 메타버스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목요일에서 내일 아까 했는데 그냥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간단히 좀 그냥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자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쑥스러워 하시지 말고 그냥 막 하세요. 예, 예. 식구잖아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어떻든 저는 하는 아니, 거니까요. 그냥 하세요. 예, 괜찮다니까. 예. 아니 그렇게 막 조심 안 했는데 그냥 막 해요. 여기가 뭐 국정 홍보 방송도 아닌데. 나름 저는 시간을 들여서 한 겁니다. 네,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100개 종목에서 현재 신고가를 냈거나 신고가 근처에 주가가 위치한 것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최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월봉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일봉이 아니고요. 월봉으로 볼 때 많이 올랐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애들. 20% 이상.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이라는 건 한 10% 내외에 있는 거고요. 한 20% 이상 떨어진 종목. 그리고 내리 그냥 좀 하락의 하락 추세에 계속 있는 종목. 바닥에서 약간 반등한 종목. 코스피 100개 종목에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이렇게 종목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신고가 부근에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KB금융, 하이브, 포스코케미칼, 고려아연, LG롯데가 신고가고요. 초록색으로 하는 건 신고가예요. 그냥 SKC, FNF, 일지머티러스 이런 게 있고요. 상승호 조정 종목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 종목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 종목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건데요. 일단 먼저 상승후 조정 종목들을 보면요. 작년에 우리 그 뭐 포머 주구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이 막 화랑일 때 있잖아요. 그때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그 몇 면을 보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DI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저 상승후 조정은 최근에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 그러니까 올해 조정 보였다가 올랐다가 많이 올랐다가 올해 연간 이 월봉이거든요. 아, 월봉으로 많이 올랐다가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를 좀 우리 같이 생각하자는 의미를 한번 꼽아본 거예요. 그랬던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있는 거고요. 하락 종목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제약바이오 좀 있고 내수주에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기 관련주 좀 많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내수가 좋아진다, 수출이 좋아진다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하락에 좀 있는 종목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반등한 걸 제가 지금 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 있잖아요. 네.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어떤 한 섹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자동차의 기아는 거기에 있죠. 그리고 금융의 KB금융이 있고요. 이렇게 고려아연, 비체험석의 고려아연이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따로 기업 이익의 성장이 올해도 좋았고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 근처에서 크게 빠지지 않고 흐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신고가 부근에서 있는 종목을 거래할 거냐 아니면 상승 올해 정말 좋았다가 많이 좀 조정을 보이는 그 밑에 단에서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섹터별로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번 여러분들 근데 저 기아는 왜 저기 가 있죠? 현대차는 아래에 있고요. 기아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가 올해 고점 대비해서 꽤 그래도 밑에 가 있지 않나요?
고점에서 그러니까 이 얼마나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10만 200원이 고점인데 예. 지금 8만 4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10몇 프로 빠진 거잖아요. 예. 아 그걸 이 밑에 상승후 조정에 있는 이 월봉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 제 말씀은 상승후 조정으로 빠진 종목은 20% 이상 빠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에 있다. 10% 때면 그냥 그 예, 부분이다. 예, 월봉이니까. 예, 예. 근데 월봉이니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예, 표를 그냥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네. 차트 한번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제가 해봤는데요. 코스닥 100개 종목의 월봉으로 종목별 주가 위치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 보시면은 코스닥은 제가 두 페이지로 했거든요. 네. 왜 두 페이지를 했냐면 코스닥은 신고가 부근의 종목이 많아요. 훨씬 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LNF, 첨보, 리노공업, 에코프로, 에릭세미콘, ST팜, 아프리카TV, 오스테인플란트, JYP, 심태, 동시세미캠, 메지온, 고용, 레콘바이어, 덕선네그로스, 이오테크닉스, 자연스텝, 하나머티리얼즈, 다날, 유진테크, 파크시스템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초록색으로 있는 건 신고가입니다. 부근이 아니고. 신고가 지금 신고가 종목이에요. 저 초록색으로 있는 종목들은요. 이거 보시면요. 코스닥에 있는 100개, 시가총액 100개 위에 있는 종목들을 이것도 좀 특징이 좀 있어요. 보시면 2차전지 다 있습니다. 2차전지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고 우량주예요. 우량 2차전지는. 2차전지가 위에 전부 다 있는 상태이고요. 네. 최근에 올라왔던 콘텐츠나 아니면 엔터나 이런 것들이 좀 위에 포진되어 있고요. 그렇게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요. 리노공업이나 고영이나 아니면 유진테크나 이렇게 테크 중에서도 쟁쟁하게 있었던 종목들 그동안에 얘네들은 이 신고가 근처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세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시장이 굉장히 뭐 흔들리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시장에서 뭐 지금 뭐 핫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고 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거기 그 부분에 상당히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상승후 조정을 보면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바로 직전에 굉장히 좋았던 거죠. 바로 직전에 좋았다 최근에 조정을 보이는 것들이 상승후 조정을 보이는 크게 올랐다가 예, 좀 예, 크게 올랐던 것들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 종목들을 보면요. 그냥 하락 네. 종목을 얘기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께 불러드리지 않을까요? 바이오에다가 KMW네. 예. 바이오가 맞습니다. 바이오가. 네, 바이오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반면에 또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종목들도 바이오예요. 전부 다 보면요. 알테오저, 메드팩트, 오스코테. 최근에 올랐죠. 메드팩트, 예,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슬쩍슬쩍 어떤 섹터다로 그 표현을 코스피하고 코스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월봉으로 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월봉. 예, 월봉으로 왔다는 거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주가 위치가 어떤 거는 상당 부분 신고가에 있고 어떤 건 바닥권에 있다는 거는 그 섹터와 그 산업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쪽, 어떤 테마를 거래할 거냐, 어떤 종목을 거래할 거냐에 어떤 팁을 주는 주가의 위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뭔가를 산다면 예. 바닥권 반등하는 친구들이 좀 난 거죠? 각자 스타일이 다른 거죠.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네. 있는 걸 나는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할 때 네. 진짜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면서 기다려야겠죠. 계속해서 조금 사면서 바닥권 반등하는 바닥권에 있는 거 그렇게 거래를 해야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빨리 나는 지금 빨리 움직이는 거 뭐 올릴 때 막 5% 10% 올라가는 종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신고가 부근에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런 종목들이요. 그래 이렇게 해보라고 네. 저기. 정프로 갖고 있는 40종목 정도 있잖아. 네. 그걸 아까 저 코스피면 코스피대로 그러네요. 코스닥은 코스닥으로 분류해놓고서 네. 지금 그 월봉을 쳐야 될 거. 그렇죠. 네. 그거 월봉 기준으로 네. 박병창 부장님의 네. 그 네 가지 분류죠. 네 가지 분류에 어디에 서 있는지를 딱 보라고. 네, 봐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리스크에 자기에 대한 자기가 시장을 보는 시각 아 장은 반등할 것이다 네네. 당연히 그럼 바닥권 탈출 모습이 있는 거는 네. 비중을 더 널려야지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네. 거고 장이 아예 그게 아니고 박스권에 갇혀서 티티티티 이렇게 예, 할 것 같다 예. 그럼 되는 종목을 갖다 붙여야 그렇죠. 되고 예. 아 그렇게 그 산업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사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할 때 투자 전략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종목들
연말이니까 쫙 4분면을 그려놓고서 네. 나는 여기 왜냐면 월봉 쳐보면 다 나오니까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저 2022년의 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그 4분면 중에 어떤 종목군에 네, 내가 좀 더 싫고 어떤 거는 좀 포기할지 그렇게 해야겠죠.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네. 뭐 유명한 사람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이 직접 검증하고 그렇죠. 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Issue yours.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병장 네. 부장님 오늘 목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